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정, 학교장학,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갖고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해주고,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셔서 좀 이 위기시에 좀더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밑에 세계단체 현재 282분, 어제 또한 분이 또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상당히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 한번 돌리고 마음 한번 먹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보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공부. 새벽에 올라온 거죠. 지금 한 7시쯤 됐으니까. 그래서 김일구 상무가 공부시켜주는 성공 투자로 이끄는 계단, 스텝스. 그래서 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한번 꼭좀 꼼꼼하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워낙 변화가 많은 시기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도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건데요. 월과 달러 숏 2년 내 최고 또는 안전자산은 지금 이달만 달러 인덱스 아시죠? 3% 이상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숏 배팅이 날로 고조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와 엔화, 스위스 프랑과 캐나다 달러와 등매수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올라가는 거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금 선물도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월말까지 지금 이제 한 4일 남았죠? 그래서 10년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고, 좀 외환 트레이더들, 여러분 외환 시장이 엄청 큰거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로와 엔화, 그래서 강세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거래되는 물량이 14조 5, 7천억 달러라고 불어놨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도 배제 않는 상황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 29일,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좀 어떻게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올 건가, 잘좀 보시면 되겠고, 팬데믹 사태가 진화되지 않으면서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단행할 여지가 높고,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달러화 악재.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제가 봐도 좀 심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면서 달러 약세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부상한 것이 유로화. 신뢰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유로 달러는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 기준으로 했을 때 1.17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유로가. 그래서 한 몫을 내고 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 엔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다. 엔화 강세죠. 그래서 105. 그래서 한 100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가 랠리 역시 약달러와 무관하지 않다. 그죠? 지금 8월 달 선물 인도분 같은 경우는 1938달러.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왜 금이 오르나?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까지 심리 냉각시킨 대형 악재가 상당수라면서 달러 하락이 금값을 올리는 상황이다. 네. 지금 상품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네, 앞으로 돈이 많이 이렇게 풀렸으니까, 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에 대한 헷지 수단으로서의 금과 은이, 예, 지금, 네,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간다.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잘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한 상황.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월봉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 네. 여기,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다가, 지금, 야, 여기서 팬데믹 상황이 발생이 됐죠. 아직 여기 고점까지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야, 여기 저점을 찍고 나서 자, 파동을 그렸는데요. 자, 1파, 2파, 예, 확실하죠? 네, 요거 서파동 분석하면요, 1파는 5개 파동이 나오고요. 여기 2파 하나, 둘, 셋, 네, 상당히 많이 돌렸죠? 네. 그 다음에 요 부분 고점과 여기 고점을 비교해 보면 값이 틀립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103.815. 여기가 103.960. 여기가 높죠. 예. 제가 파동 카운트를 하는데 자, 여기 3파면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이제 4파가 되겠죠. 3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5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3파가 5개 파동으로 여기 고점을 넘는 바람에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예. 그러면 3파 다음 뭐죠? 4파죠. 네. 그러면 4파 조정은 지금 여기 2파 저점서부터 여기가 3파니까 보통 요 3파를 얼마를 되돌리냐면 요만큼 되돌립니다. 네. 38.2%.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저 추세선 조금 더 크게 좀 볼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2파 저점에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까지 3파죠. 아까 숫자 보셨죠? 네. 그러면 자, 하나, 자, 파동도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넷, 네, 그럼 3파에서는 요거 안 만나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네, 정확합니다. 네, 5파, 5개의 파동을 그렸고, 네, 지금 현재 4파가 진행 중이다. 자, 그러면 저는 한요 정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보통 38.2%까지, 거의 4파는 대부분 어디서 멈추냐면, 여기서 멈춥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92까지 예. 지금 여기 단기적인 요 추세도 깼고요. 보이시죠? 단기적인 추세도 깼고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중기 여기 추세 올라오는 것도 여기 걸쳐져 있고 38.2% 라인에 있고 그러면 아마 저쪽 금융 똘마니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달러 다시 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 4파 여기 지금 요 38.2% 라인을 이렇게 찍고 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다시 자, 5파까지 갑니다. 예. 100을 넘어서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이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미달형으로 하더라도 100은 넘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파동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 자, 보시죠. 4파, 그 다음에, 자, 5파.
요 정도까지. 그래도 100을 훨씬 넘어선다. 아시겠죠? 네. 그런 파동 관계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 봉 가지고, 네. 요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파동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다. 재밌습니다. 파동 알고 나면 신기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자, 파동은 종류가 많은데요. 엘리어트 그분께서 9개 단가로 나눴고, 초거대 파동과 초미세 파동으로 나눕니다. 그럼 일본봉은 초미세 파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카운트 해보면 잘 맞기도 해요. 근데 매매나 그 다음에 어떤 추세 이런 거 보는 데는 좀 별로다. 그래서 너무 짧은 거는, 그래서 저도 분봉은 될수 있으면 좀안 보려고 하는데, 최소 한 120분까지는 보십시오. 120분 봉 갖고도 파동이 카운트가 안 되면 60, 그래도 안 되면 30.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는 뭐로 본다? 월봉을 보시고, 월봉이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봉, 일봉, 그 다음에 일봉 다음에 120봉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가 안 되면 60, 30까지 가서 한번 카운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거에서 어디로? 이렇게 숫자가 작은 쪽으로. 그래야지만, 네, 틀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쪽에 뭐 1분봉, 3분봉, 5분봉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그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걸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120분봉도 추천 안 합니다. 네. 월봉 매매 또는 주봉 매매, 그래도 좀안 되겠다 그러면 일봉 매매. 아시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예.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 골로 갑니다. 저도 분봉만 얘기하면 몇 시간, 며칠을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일부러.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파동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제 액션이 나오고, 의미 있는 여기 피보나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때가 고점을 찍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5개월 지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6, 7, 8, 9. 그 다음에, 8, 9, 10, 11. 한 이달 말에 어떤 뭐 액션이 나오겠죠. 말까지 지켜보시면. 네. 왜 그러냐. 요 변화일이 9일이 이제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가만히 안 놔두겠죠. 네. 그래서 저쪽 미국 그 금융 세력들이 좀 어떤 애들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잘좀 보시고 뭔가 액션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합성을 해봤는데요. 미국 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요거 봉 차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게 유로, 여기 그 다음에 좀 진한 빨강이 엔화,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일 강한 게 유로화죠. 달러에 대해서. 달러 내려가는 것만큼 그대로 올라갔죠. 네.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도 지금 이때는 좀 횡보 좀 하다가, 맞죠? 여기 쭉 내려오는데, 여기는 횡보 좀 했죠? 네. 그러다가 급격히 아까 뉴스 보셨죠? 네. 그쪽 외환 트레이더들이 여기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엔화인데, 엔화가 지금 105를 가리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는 요 부분까지는, 자, 보십시오. 자, 요 부분까지는 7월 초까지는, 커플링을 했어요. 맞죠? 근데, 7월 10일부터 얘가 급격히 내려가는데도 우리나라 환율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원화도 강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된다? 지금 강세가 안 됩니다. 이유는 외환 시장에서 좀 크게 좋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달러가 다시 이쪽으로 턴을 한다면 분명히 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까지 지금 급격히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 연준이나 아니면 금융 세력들이 뭔가는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 기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네, 얘네들은 이제 약세로 가겠죠. 엔화하고 유로화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또 약세로 엄청나게 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위안화도,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해놨는데, 위안화도 지금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엔원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자, 엔화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 환율이 멈추면, 네. 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할 때 어떨까요? 유리하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수출 쪽에 유리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이게 100m로 내려간다? 예. 겁내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예, 횡보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예. 강세로 돌았으면, 우리나라 약세? 예. 또, 엔화 또 약세로 가겠죠. 예. 얘도 약세로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달러입니다. 달러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빅스 상황인데요. 예. 지금 현재 선물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조정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정가가 27을 가리키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준선 횡보 상태고요. 여기 이제 그 갭 구간을 지지하는지 여부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큰 아직 움직임은 없는데요. 잘 좀 보시고요. 저점은 좀 지켜줄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이거는, 네, 나스닥 100 선물에 대한 빅스입니다. 다르죠, 그림이 조금? 좀 보실까요? 조금 다르죠, 얘랑. 예. 그죠? 예. 조금 다릅니다. 얘는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얘는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계속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조만간 큰 변동성도 생길 수 있다. 이쪽 S&P 500 빅스보다는 좀 강력한 모습이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름대 바뀌는 상황. 예. 저는 구름대 두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얇아졌고 구름대가 바뀌었다. 이때가 8월 중순 말경이다.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스닥 100 빅스가 여기 올라타서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 좀 곤란한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달러 약세면, 예, 좀 증시도 좀 더 화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거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VXN 치시면, 네, 요거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볼 수가 있다. 조금 다르죠. 예. 그것만 좀 차이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요건 VBIX. 네. BIX에 대한 변동성이죠. 예, 재밌는 거는 여기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여 놓고 나서요. 예, 여기 계속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뭔가 조금 일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래서 8월 초 상황이, 예,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번 주가 아주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저점도 깨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푸콜 레이쇼.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 네, 저점까지 다시 또 내려온 상황.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럼 무슨 몇 바닥이죠?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네,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있다가 폭등, 그죠? 네, 그래서 이때 3월 초 상황, 네, 푸셔서 엄청 해먹고, 네, 다시 자, 콜 내려왔죠? 예, 여기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그죠? 예. 그죠? 최근 들어. 예, 여기 한번 있었네요. 그죠? 여기. 2016년에 한번 있었고, 네. 여기가 처음인데, 지금 거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다. 하나, 둘, 셋. 잘 보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거 좀 보시고.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NDX, 그 다음에 SPX, 비율, 나스닥 100 선물을 S&P 500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상황이죠. 2000년 3월 고점으로 해서 3.3인데, 그러고 나서 폭락. 이때 버블. 네. 그 다음에 이때도 꾸역꾸역 올라왔죠. 네. 리먼 사태 때는 여기입니다. 귀엽지요. 예,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 저점으로 해서 여기가 1입니다. 1. 여기가 3.3.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1서부터 다시 얼마까지요? 예,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 올 버블, 부채 버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그래서 여기 캔들 모양 잘 보시고 요거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러면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캔들, 스타 캔들, 네, 또는 쇼링 스타 월봉입니다. 예, 네. 뭔가 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일봉만 보겠습니다. 네, 일봉. 자, 여기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요날 7월 24일 날 지난주죠, 저가가 3.2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터치했죠. 여러분, 가격 터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마디를 말씀을 드렸죠? 3.2, 3.1, 3.0, 2.9. 네, 요, 0.1씩의 요 폭을 잘 보시는데, 요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터치를 했어요, 밑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가격을 터치했다는 얘기는, 네, 조만간, 네.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죠?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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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뭐죠? 예, 역전됐고, 예, 기준선 횡보, 전환선 횡보. 네. 지금 후행스팬 캔들 바로 요 위 근처에 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표값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고, MACD 오실레이터, 자,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MACD 크로스 났고. 네.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기 금요일날 여기 저가가 뭘 찍었다고요? 네, 3.1을 터치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이 고점을 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요 나스닥 100 선물하고 S&P 500의 요 스프레드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차이가.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반등을 줬는데,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음봉의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는 은 ETF입니다. 네, SLV. 네, 어제 완전히, 네, 클로징 마르보수.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요 부분에, 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부터, 네, 지금 최고 거래량이 뜨고 있습니다. 예, 10년 내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상당히 수요가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월봉상이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지표값 잘 보십시오. 네, 살짝 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름대 지금 저항을 받고 보십시오. 그러다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후에 폭등. 아주 전형적인 폭등 주식의 모양입니다. 잘 좀 보시고 이 구름대 얇아진 거 보십시오. 이때를 딱 노리고 여기 저항을 받고 바로 그냥 위로 튀는.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이런 저점에서 잡을 수도 있다. 제가 쓰리바닥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개의 캔들 합치면 어떻다고요? 네, bullish engulfing 심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기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승 마인드 당연하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어느 때 우리가 판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환선을 깨는 요 시기, 그런데 어떤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A 그 다음에 B 반등을 줄 때 이때 매도가 나가면 됩니다. 쉽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해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어떤 놈들은 뭐 파동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파동을 공부하면 뭐 한강 간다 아주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파동을 한 개도 모르는 똘마니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파동과 피보나치를 잘 배워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진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제가 분명히 몇 달 전부터요,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이 증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있다. 엄청난 매수세, 거기다 거래량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당분간은 여기서 1~2년이겠죠. 상승각이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이고, 뭐 살짝 반등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섹터가 돌 경우, 그 경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MACD가 크로스가 나면서 도는 경우, 그 다음에 RSI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튀는 경우,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취약하죠, 에너지 섹터. 자, 금융 섹터입니다. 금융 섹터. 금융 섹터도 지금 여기 구름대 살짝 지지받는 모습이지만 기준선 전환선 횡보. 지금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암울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절대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다. 더 간다. 그런 개구라는 다른 데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의 돈을 탈탈탈 털어먹을 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도 않고 그냥 나스닥 하나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샀어요, 샀어요. 사기는 개뿔, 뭘 삽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체 섹터를 다 봐야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된다는 겁니다. 은혜 영역 들어가 있고,
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동을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완전히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내려오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인 후에 턴할 때, 네, 그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리처입니다. 자, 러셀 리처는 미국의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죠. 예, 지금 이렇게 폭락 후에 4개월간의 반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름대 저항, 기준선, 전환선, 횡보, 횡스팬 캔들 밑에 앞으로 만나려면 몇 달이 더 필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 들어왔지만 거래량 별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지표값도 지금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를 나타낸다. 예, 별로죠. 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QQQ, 네,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윗그림자 달고, 매도 압력, 네,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여기 고점, 네, 73, 여기 72, 거의 73, 거의 수평입니다. 그죠? 다이버전스, 네. 그래서 이 다음 달 상황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 오실레이터가 죽으면, 잘 보십시오. 자,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예,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자, 이번 주 상황 보십시오. 지난주에, 예, 2주 전에, 예, 매도 거래량,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매도 거래량, 이번에 별로 안 들어왔죠?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여기 고점 형성하고 나서요, 네, 큰, 네,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네, 어제도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 힘이 없단 얘기죠.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세죠. 네,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예, 애플입니다. 예, 월봉, 윗그림자,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지금 다이버전스 발생을 했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은, 자, 여러분들 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살짝 갭으로 떠서, 네, 갭입니다. 자, 잘 보시는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네, 여기가 고점.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 여기 돌렸나 봤더니,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한 50% 정도 돌렸습니다. 한 50% 좀 더 넘어갔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의 이제 되돌림 비율이 와 있고요. 그래서 61.8%와 50% 사이에 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음봉이 크죠. 네, 그래서 음봉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 거래량이 큽니다. 어제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파동을 이제 그리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애플의 상태를 잘 보시는데, 기준선 전환선이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종가 상황인 후행스팬을 보면, 네,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어떤 이런 조정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예, 앞으로 향후 방향을 확실하게 좀 정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네, 애플이 무너지면, 예, 나스닥이 어떻게 된다? 예,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버전스 발생을 했고 음의 영역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러셀, S&P 500, 예, 얘도 지금 고점 부근까지 와 있고, 예, 어떻습니까? 예, 대단한 다이버전스, 네, 엄청납니다. 이제 조만간, 네, 그래서 얘도, 예, 지금 뭐 거래량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SPY,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살짝 들어왔는데요. 거래량 보십시오. 이게 매수 거래량입니까? 예, 안 들어옵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 여기
퍼런 거 하고요. 빨간 거 잘 보시면 퍼런 게 더 길지요. 예.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한 거보다 파는 게 많습니다. 횡보하면서. 예. 이게 뭐죠? 전형적인 세력들의 털기입니다. 예. 어제도 보십시오. 예. 커리랑 요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 더 간다? 글쎄요. 네.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SOX. 네. 네. 반도체 지수 ETF. 월봉. 짱짱하죠? 네. 오히려 나스닥 지수보다 더 짱짱합니다. 네.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요 박스권? 조그만. 예. 요렇게. 박스권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래도, 거래량은 나름 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예. 이쪽, 그, 반도체 요쪽은 상당히 지금 뜨거운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텔, 뭐, AMD,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이슈가 많이 있죠?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929년 상황의 다우 지수입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선입니다. 예, 전환선 깨지는 여부와, 예,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값이, 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간값,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역사적 고점을 찍을 때도 보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나서, 예,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요 모델.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요거 NDX. 그래서, 얘하고 모습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 그죠? 보십시오. 얘하고, 예. 얘하고 똑같죠? 거의.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A파하고 지금 B파 반등,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진행이 될 때, 이 저점을 깨는, 예, 그래서 요 빨간 선이 61.8% 라인이거든요. 예, 이 저점에 대해서 되돌림 비율이, 예, 그래서 분명히 요 저점을 깰 것이다. 뭐를 봤을 때? 예, 다우 지수를 봤을 때. 자, 그러면 DIA, 예, 다우 지수 ETF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3산 형태, 네, 지금 더 치고 못 나가는 상황, 다이버전스 엄청나지요? 네.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오실레이트도 음의 영역, 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얘는 아주 예쁘게 돌렸는데요. 네.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작했는데. 네. 결국엔, 그래서 8월 달 상황, 8월 초와, 네.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가 변하는 요 11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예, 요 변화를 잘 보셔야 되겠고. 자, 드디어 전환선이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 횡보. 횡스팬, 네, 캔들 밑에 앞으로 3주 후 상황이 중요해졌다. 예, 3주 후에 얘랑 만날지 아니면, 예, 꺾고 내려올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파동상으로, 자, A파. 그 다음에 여기 B파. 예, 그래서 구름대 저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는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자, 1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예, 여기도, 예, 보시면. 그래서 여기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상당히 취약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호전 현상은 생겼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바로 캔들 위에 있습니다. 예. 큰 힘을 못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더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전 브리핑은 요 정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좀 하시고, 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만사의 원만 형통하시길, 예, 축원드리면서, 네,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